모두들 털하입니다. 올해 출판 만화 후보작을 저희가 뽑고 있어요. 이달의 출판 아니고? 이달의 출판 만화가 모아서? 이제 만화가 협회에 올라오는 거고. 그죠. 요것들이 후보가 되어서 올해 출판 만화 한 권을 뽑습니다. 야, 월장원, 연장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8월 후보작인데요. 네. 8월에 이달의 출판 만화인데. 네, 잠깐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달의 출판 만화 이거 뭔가요? 누가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그렇죠. 뭐 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이제 만화문화연구소라는 곳에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화가협회 부설 기관인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요거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봅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 과정도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우당탕탕 하고 있어요, 일단은. 소장이라면 적어도 수염이 속옷까지 와야 되는데. 시옷만 있네. 요즘에 이제 간결하게 하는 게 대세니까. 약자예요, 약자. 시옷. 이니셜. 그렇죠. 그래서 8월에는 이달의 출판 만화로 썩은 도랑, 어둠이 네. 거친 자리엔 여름의 루돌프, 자매의 책이 네 작품을 뽑았어요. 너무 멋진 작품들. 전 젤리빈 작가님 팬이기 때문에 유진전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저기 제 책장에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작품들은 이케베 아오이 작가의 이 썩은 도랑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단편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페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아. 이 작가의 전작도 후보에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논의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에 이 작품이 새로 나온 걸 보고서 이거는 이걸 올려야겠다 라고 거의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 작품이었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카카오웹툰에서 연재되고 최근에도 출판된 젤리빈 작가의 어둠이 거친 자리엔 이 작품은 완간됐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젤리빈 작가님은 원래 건축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건축을 하셨고 그리고 그림도 약간 이분 만화 그림을 배우신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독특해요. 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미려합니다. 네. 그런 그림으로 먹빛 그리고 연필로 눌러버린 것 같은 그림. 네. 이게 종이 위에서 되게 빛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스크롤 형식이 아닐 때 더 빛나는 양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 중간 지점 어디에 계신 분이라서. 네. 그리고 김성라 작가의 여름의 루돌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을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는 휴양지잖아요, 보통은. 아, 저는 아일랜드 때문에 약간 오염도 있습니다만. 육지. 아니, 네. 그 육지에 사는 보통의 육지인들. 아, 네네네네네. 경우에 네. 일단은 제주도는 한 달 살기 또는 뭐 놀기 좋은 곳, 놀러 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또 면세점일 수도 있고요. 음흠.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제주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계절이 되게 가끔씩 만화를 내는데 되게 좋은 만화들을 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고 나서 이 작품은 8월에 읽으면 딱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8월 말에 발표를 하지만 네. 네, 아쉽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매의 책장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류승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가족에 대해서 묻는 작품이에요. 사실 제가 이 작품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평처럼 이렇게 추천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냐면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게 돼요. 가족은 어떤 존재지? 맞아요. 가족은 같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UMC라는 분이 말씀하실 멀리 있으면 궁금하고 같이 있으면 짜증난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정말 적합한 표현이죠. 네. 근데 그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없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은 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매의 책장이잖아요. 저기 있는 책장 두 개가 두 자매가 갖고 있는 서로의 책장인데 거실에 나와 있어. 와. 이 책장에서 서로의 책을 교환하면서 읽었던 일들, 있었던 일들, 책을 펼쳐봤는데 언니가 꼽아놓은 티백이 나온 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얘기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다.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네 작품 사셔서 봐주시면 네. 특히 알라딘에서 구매해 주세요. 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사실 이달의 출판 만화 같은 종류의 선정 네. 이 선정을 하는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선정이라는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로 나오거든요. 그곳이 선정한 거라면 일단 보겠다 같은 움직임이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만화문화 연구소 그리고 소장님에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저 중에서 한 권이라도 좋으니까 전 네 권 다 구매할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이 되면 최종 선정작 한 권을 가지고 이제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죠. 전화자의 무슨 대회. 그 시기가 오면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보시고 투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네.